오늘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좀 호조를 보였습니다. 방금 전에 뭐 테슬라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지금 신인규 뉴욕 특파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석 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던 어제 뉴욕 증시에 이어서 오늘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서서 조재길 특파원이 자세히 짚어드린 것처럼 시장에는 지금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동안의 이 실적 우려 같은 것들이 그동안 좀 과도했던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증시가 좀 이럴 수는 있지만 증시가 좀 바닥에 다다를 수 있다는 관측에 상대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는 성장주 특히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모이고 있다는 분석이 월가에서도 조금씩 나옵니다. 실제 오늘 미국 증시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종목군은 기술주였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요, 기술주 섹터는 7%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온 소식이기는 하지만 테슬라 실적, 투자자들이 가장 오늘 주목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될 겁니다. 테슬라는 2분기 매출 169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2.2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웃도는 실적이지만 최근에 매 분기마다 기록했었던 매출 신기록 행진은 이번에 막을 내렸습니다. 테슬라가 이 주주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를 좀 보면요. 3분기 연속으로 30%를 넘었던 차량 총 마진율은 이번에 27.9%로 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가 1억 원짜리 차를 팔면 이번 분기에 2,79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테슬라는 이 차량 총마진율 하락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품 가격 상승 등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시장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실적뿐만이 아니라 실적과 함께 내놓는 회사의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왔는데 시장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였던 올해 판매 전망은 기존에 내놨던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올해 차량 인도분 증가율 연평균 목표 50% 그대로 가져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살펴볼 부분 가운데 하나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아닐까 합니다. 테슬라는 2분기에 자사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75%를 팔아서 현금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9억 3,600만 달러의 현금을 대차 대조표에 추가했고요. 테슬라는 지난해 초에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공시했다가 보유량의 10% 정도를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기준 비트코인 보유액은 12억 6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네,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최근 테슬라뿐만 아니라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현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들 정리해 주시죠. 네, 저희가 개장 방송 때 미리 좀 전달드렸던 부분인데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한 뒤 주가가 오른 넷플릭스와 그리고 정유주 쉐브론에 대한 이 미국 투자기관들의 긍정적인 의견들을 전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간단히만 정리하면 넷플릭스는 예상보다 구독자 감소가 크지 않았던 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에 웰스파고, 스티펠 이런 곳에서 조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놨는데요. 그동안 우려가 컸던 가입자 감소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입니다. 쉐브론에 대해서는 HSBC가 긍정적인 의견을 냈죠.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중립이었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한다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테슬라와 같이 시장에 관심이 많이 모인 기업, 오는 28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투자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 실적들 접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혼선이 있으실 수 있어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데 애플은 9월 결산 법인이라서 이번에 나오는 실적 두고 외신에서는 회계연도상 3분기, 피스컬 이어 3분기 실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테지만 실제 이번에 나온 실적은 3월부터 6월까지 애플 실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간 스탠리는 애플의 이번 분기 실적이 매출 806억 달러, 주당 순이익 1.16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른 증권사라든가 은행들의 컨센서스보다 좀 낮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공급망 문제 때문에 애플이 이번에 발표할 실적이 기존의 컨센서스를 좀 밑돌겠지만 만약에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후퇴한다면 그때가 애플을 매입할 적기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가는 이 공급망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 185달러에서 주당 180달러로 조정을 했는데 어제 애플의 종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20% 가까이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겁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